네, 안녕하세요.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예, 오늘도 맛있는 지식만 쏙쏙 뽑아서 여러분께 서빙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귀여운 지금 세 마리 강아지가 보이시나요? 예, 이게 고갱의 그림인데, 오늘 이 귀엽고 아름다운 고갱의 그림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제가 가져왔습니다. 예, 한번 따라가면서 한번 같이 보시죠. 예, 여러분. 이게 고갱의 그림인데요. 보시면 참 독특하죠? 구도가. 여기가 지금 테이블인 것 같고요. 테이블을 상당히 위쪽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그 과거의 그 조화로운 정문화라고 보기가 좀 힘들죠. 그쵸? 예. 어떤 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간씩 조금 다른 느낌, 그리고 좀 불균형스러운 느낌이 들죠? 그쵸? 그니까, 이 고갱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 굉장히 특이하다고 하는 걸알수 있는데요. 네. 이 지금 페인팅은, 이 그림은 지금 세 개의 영역으로 구분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따라가면서 보죠. 하나는 이거, 하나는 여기 전경에 있는 이, 사과? 배? 서양 배? 이런 것들을 그린 정물인데요. 과일들이 있는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렇게 사물의 어떤 윤곽 같은 것들이 선으로 이렇게 구획되어 있는 걸알수 있죠,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띠가 둘러져 있죠, 여러분. 예전에, 서양 미술 화가들은요, 될수 있으면 이 윤곽을 매끄럽게 처리해가지고, 배경에 잘 이렇게 녹아들게 하는 것, 이런 것이 굉장히 어떤, 뭐라 그럴까, 실력을 뽐내는 그러한 기술 중에 하나였는데, 마치 고갱은 어린아이가 그린 것처럼 이렇게 윤곽선을 먼저 딱 그리는 걸알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 이런 거를 클루아조니즘이라고 합니다. 클루아조니즘. 이렇게. 고갱이 물론 맨 처음 시도한 건 아니지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약간 유아스러운 천진난만함, 이런 게좀 엿보이는 것, 듯한 효과가 나죠. 예. 그리고 이거, 또, 중간 부분은 이게, 자, 여기 윗부분, 그러니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거 아시는데, 윗부분에는 이렇게 과일의 전경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정문화로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세 개의 컵과 그 다음에 과일이 이렇게 테이블보를 가로질러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구분시켜 놓죠. 그래서 좀 상승감 같은 게좀 느껴지죠, 여러분. 그렇죠? 네. 그리고 또맨 윗부분에는 강아지, 귀여운 강아지들이 그려져 있는데, 강아지들이 여러분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지 않고요. 그렇죠? 그럼 보시면 뭐 자세하게 그려져 있는 게 아닌 걸알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파란색 윤곽선이 그려져 있는 걸알수 있죠, 여러분? 예. 그래서 보시면 귀여운데 참 뭐라 그럴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귀여운데 자세히 보면요. 이렇게 뭐, 눈이나 이런 거 제대로 확인하기는 힘들어요. 혀 같은데, 그쵸? 예, 재밌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이렇게 보면 약간의 어떤 불균형이나 혼란스러움이 좀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쵸? 처음에 보면요. 참 독특하죠, 여러분. 그쵸? 이렇게 보면 시점도 독특하고 어떤 배치도 독특하고요. 그렇죠? 원근감 같은 건잘 느껴지지 않는 걸알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릴 때 고갱은 이게 브리탄이라고 되어 있는데 브루타니오 지방이거든요. 여기 살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지도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여기 프랑스가 있으면 여기가 파리죠? 그럼 브루타니오는 이쪽이에요, 여러분. 서쪽인데 여러분 브리타니가 이렇게 반도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걸알수 있고요. 저 대서양의 면에 있고,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시골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시골이고요. 제가 보면 이거 다 농지, 밭,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땅이 다, 그쵸? 농업이나 뭐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알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한번 여기에 아무 데나 한번 가볼까요? 이런 데 한번 가볼까요? 아, 딱 보면 벌써, 그쵸? 이렇게, 와. 전형적인 프랑스 시골인데, 여러분, 와, 이거 햇볕도 좋고요, 그렇죠?
한번 보시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 깨져 있냐. 잠깐만요. 다른 데 한번 가볼까요? 와, 여기 보십시오. 소 같은 것도 있네요. 소 한번 보자. 소가 있나? 와, 이런 곳이네요. 그렇죠? 야, 예쁩니다. 아유, 예쁘네요. 예, 프랑스 시골이네요. 그렇죠? 예, 이런 데서 오, 진짜 풍경화 같은 거 그리기에는 딱인 것 같고, 여러분, 그리고 이런 거 많이 본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풍경을 풍경화에서, 그렇죠? 인상주의 같은 데서도 많이 본것 같고요. 아주 아름다운 동네네요. 그렇죠? 와, 이렇게 진짜 농촌이고요. 전형적인 농촌이고, 소 키우고 뭐 이런 데인 것 같습니다. 예. 아, 재밌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림을 보면요. 그래서 여기서 누구랑 같이 살았냐면은 에밀 베르나르 이런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밀 베르나르는 이 사람도 이렇게 이거 이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이거는 이게 고갱이래요. 고갱의 초상이 있는 자화상이라는 그림인데 이 당시에 이 사람이 고갱하고 이 사람이 교류를 많이 해서 그런지 화풍이 비슷한 걸알수 있죠. 그렇죠? 이렇게 윤곽선을 그려놓은 거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색채를 굉장히 과감하게 사용한 것이라든지 구도가 독특하고 그다음에 구도가 여러분 구도가 독특할 뿐만 아니라 그림이 입체적입니까? 평면적입니까? 굉장히 좀 평면적이죠. 그렇죠? 이러한 것을 알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이제 그런 서로 이런 영향을 주고받는 걸알수 있는데 여기 보면요. 지금 이그 고갱이 한말 중에서 이렇게 선언을 했다 이러면서 여기 나와 있죠. 예술은 추상이다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 이거 고갱이 한 말인데 고갱이 슈페네커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슈페네커에게 보낸 고갱의 편지 내용입니다. 한 가지 충고하자면, 자연을 지나치게 가까이 바라보지 말라는 걸세. 그보다는 차라리 어떤 것을 창조할 것인가에 관해 고민하도록 하게. 예술은 추상일세. 자연 앞에서 꿈꾸며 추상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네. 그것만이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는 비결이며, 조물주인 신이 이루어낸 창조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것일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갱이. 자, 보십시오. 예술은 추상이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예술은 자연을 보이는 그대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겠죠. 여러분, 그쵸? 네. 여러분, 여기 보면 지금 이 유리잔이라든지 강아지가 사실주의적인 방식으로 그려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죠? 어떤 변형되어 있는 모습, 그리고 이런, 뭐, 그런 어떤 색채 같은 걸 봐도, 이게, 뭐 이런 핑크색 같은 게 현실에 존재하는 색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쵸? 어떤 고갱의 자신의 그 자연을 그대로 모호사, 베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내면으로부터 창조하려는 의지가 더 중요한 것을 알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연 앞에서 꿈꾸면서 추상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는 이 앞에 있던 사물이 있지만 그걸 있는 그대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 안에서 자신의 내면적 창조적 욕구를 통해서 어떤 무엇인가 예술적인 것을 끌어내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그거를 실천하고 있는 그런 그림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요, 또 자세히 보자면 여러분 여기 보면 여기 지금 뭐 일례를 들어보자면 이렇게 하면서 그렇죠? 그 강아지의 그 윤곽선이 이렇게 파란색 볼드로 그렇게 그려져 있는 거 이런 것들 그렇죠? 그리고 뭔가에 이끌렸는지 몰라도 이 마크가 그쵸? 이 뭐라 그럴까? 그 강아지에 있는 어떤 그러한 형태들이 식탁보에 마치 프린트되어 있는 것처럼 전이 된다든지 이런 거. 이건 사실적으로 있는 그런 무늬는 아니겠죠, 그쵸? 예. 그런 것이라든지. 예. 그리고 또 보면 고갱은 여기 보십시오. 고갱은 어디서 영향을 받았냐면은 저패니스 프린츠라고 그랬죠. 이거를 일본어로는 우키요에라고 합니다. 우키요에. 예를 들어서 이런 그림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히로시게의
그 판화인데, 여러분 이게 일본의 판화입니다. 그런데 보면 어떻습니까? 입체적입니까? 좀 다소 평면적인 것을 알수 있죠. 그렇죠? 마치 만화처럼요. 일본이 만화의 강국인 거는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일본이 애니메이션 강국인 것은 이런 전통이 벌써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벌써 이렇게 윤곽선을 다 이렇게 선으로 선미어로 다 표시돼 있죠. 그렇죠? 그리고 입체적이라기보다는 평면적이고, 그렇죠? 이러한 그다음에 화려한 색채 같은 것이 있고 이런 것에 영향을 받았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국적인 것에 굉장히 열광하던 시대였고요. 또그 당시가 그렇죠. 만국 박람회 같은 게 열리고 그랬기 때문에 프랑스에서 굉장히 그러한 것들에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색채들 같은 것들요 보면 사실적인 색채가 아니라 고객의 마음, 심중의 투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강렬하고 원색적이고. 그래서 더 아름답게 느껴지고, 그렇죠. 그리고 일부러 서툴게 그린 듯한 이런 어린아이 같은 그런 표현들, 그렇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천진난만한 그런 게잘 드러나죠. 강아지 같은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그렇게 해서, 지금 고갱에 세 마리의 강아지가 있는 정물을 봤는데요. 굉장히 어떻습니까? 참 아름답고, 고갱의 새로운 어떤 실험들, 이런 것이 잘 드러난 그림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요, 제가 조금 돌아다니면서 좋은 그림이 있으면 여러분께 자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림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요. 여러분과 좋은 그림을 공유하면서 재미있는 그런 의견도 교환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의 지식을 전해드리는 것을 마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지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항상 감사합니다.